봄, 바람은 이날마다 당신을 위한 연주, 첫 인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시작이 참 중요하죠. 오늘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정말 안성맞춤인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행복한 이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박세희입니다. 올 봄은 유난히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언제 봄이 오나 했는데 벌써 봄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겨울엔 추우니까 봄이 오면 해야지 하고 이것저것 계획 굉장히 많이 세워놨었는데요. 막상 봄이 오니까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봄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저와 같은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와 계셨을 것 같은데요. 잘 오셨어요. 오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귀만 쫄깃 열어놓으시면 저희가 행복한 봄날의 추억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공연 시작 전에요. 2015년 봄, 바람은 이날마다 당신을 위한 연주 간단한 무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번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예술과 함께 여러분에게 감동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여러분들을 위한 무대니까요. 자주 찾아주셔서 행복한 시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개해드려야죠. 벌써 자리에 나와 계신데요.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악관현악단으로 창단해 2015년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흥겨운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요, 얼씨구야, 북청 사자놀이, 프론티어, 춘향가 중 쑥대머리와 남동민요 세타령, 그리고 국악관현악과 축제 이렇게 다섯 곡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럼 큰 박수와 함께 광화문 문화마당 첫 공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